네, 안녕하십니까. 중개사 복귀하는 김상진입니다. 자, 우리 이제 5월달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5월 중간고사입니다. 기출과정의 중간고사. 문제가 쉽지요? 쉬운 문제들. 그래도 시험에서 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반복해서 봐주시고. 자,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에요. 용어에 대한 내용이다. 오름을 찾아라 그랬는데, 용어는 그 정의 자체 있죠? 용어 정의 자체. 중개, 중개업, 개공, 소공, 보조원,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 그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중개하고 중개업을 구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시험에 꼭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지문에 우연히 꼴랑 한번 했어요. 계속 반복성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성이 없이 우연히 꼴랑 한번 한 것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1번 정답 되겠어요.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으로, 직업으로 계속 반복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꼴랑 한 번만 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업이라고 한 것이 볼 수가 없다. 1번이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 이제 더 이상 쏘고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지금 현재 5월 말, 6월 초, 현재는 워낙 반복을 많이 했어요. 용어 정의를 쏘지는 않습니다. 쏘고셨어요. 그러면 본인만 쏘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쏘고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적응을 해서 이 바닥에 빨리 정해서 점수 빨리 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연습하시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장롱면허 상태를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현재 종사까지는 없는 거죠. 자, 복비를 현실로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X.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자, 4번에 소공,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상무, 전무 다 포함해서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업무 보조다. 틀려요. 소공은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현장 안내 일반 스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는 중개 보조님이 계셔요. 그래서 4번도 X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5번에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보수 받았다 말이 없잖아요. 포인트가 보수거든요. 근데 보수라는 말이 없으면 직업적으로 영리 목적을 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면 틀려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2번 문제 갑니다. 중개 대상이 되는 거. 자, 저당권이 나왔을 때요. 저당권만 보지 마시고 앞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거래가 가능한 저당 같으면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이요, 당연히. 거래가 안 되는 저당은 중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된다는다? 안 돼. 필지 단위로, 동 단위로, 그죠? 그래서 필지, 토지 같으면 필지 단위로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은행에서요, 한 필지 토지 일부 기퉁이를 붙잡고 담보 대출해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지분을 수가 없어요. 일부는 집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집행할 수 없고 경매 지분을 수 없는 것을 저당 잡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거래가 안 되는 저당입니다. 자, 니은의 선박 X, 온천권 지하수, 그냥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인 것이지 토지하고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대토권은 지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 아직 번지수가 없는 것. 번지수가 없다면 거래가 지금 현재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다는 거. 대토권의 종류 많다 했어요. 대토권 술 많이 먹고 카리라이스 만드는 것도 대토권이라고 그랬어요. 피가 섞이면 오므라이다. 이거 더러워서 안 한다 했어요. 그 대토권. 자, 그 다음에 재산적 가치. 권리금이요, 권리금. 아우, 징글징글해요. 그죠? 권리금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다. 금전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안 된다.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으니까 거래 가능하죠.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분양권, 공법상의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다. 정답은 하나. 자, 그랬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설마 하나겠느냐?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하게 하나 딱 찍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요. 1번 하나.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시험 제도인데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사죠. 네, 시도의사가 학교사 결정 발표하고 한 달 내에 자격증을 준다는 거. 자,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또 한 명이 부정이 시험에서 컨닝하다가 적발이 돼요. 당해 시험 무효 처분되고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두 명요. 자, 완투. 요 두 명 빼고는 다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되냐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3년. 그다음에 3번요. 3번. 2월 33,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 이상을 받았다 하기 때문에 결격이죠. 결격이니까 중개업에 종사는 못해요. 하지만 시험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칙 복도방 할아버지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죠?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 정답.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종사는 안 되지만 시험은 받을 수 있다는 거.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아니면 다 시험 본다는 거. 부칙상의 개공도 개공으로서 중개업은 할 수 있지만 지역에 제한을 받아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지역에 제한을 받으니까 아유, 이번에 내가 그냥 자격증 따겠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이제 종별을 변경하고자 종별 변경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별을 이제 바꾸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경우로 바꾸게 되면 전국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자, 그다음에 4번 지문요. 시험에 늘 나오는 거죠.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서를 달랐을 때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의사. 내가 준 자격증 내가 취소한다. 처분은 교부한 시도의사죠. 사무소 관할 X. 자, 그 다음에 아닌자, 공인중개사 아닌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쓰거나 유사명이 썼죠. 아닌자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 1년 1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X. 자,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거든요. 결격 사유라는 거 하고 그죠? 그다음에 시험 보느냐 못 보느냐 두 개, 그 두 가지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정책심의 옳은 걸 찾으라. 7-11에 모여야 되겠죠.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될 거고 차관. 자, 위원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 건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회의에 오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5번은 이제 말장난 같은 것인데요. 그죠? 한 번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당친연대 재척 사유죠.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다음에 서로 친족 관계이거나 이었던 경우나 연구, 용역, 감정, 점원, 진술, 자문조사 등을 이미 본인이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때인데,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때,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이었을 때에도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정이. 예, 그래서 그때도 서로 어떤 교감 있고 이해관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어떤 경우, 대리인 이 어떤 경우나 친족 이 어떤 경우도 뭐가 된다? 재척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한 번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친족 관계일 때는 재척이 되는데 이 어떤 경우는 재척되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이 어떤 경우,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경우, 혼인했다가 이혼한 경우 이런 것들도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의견이 안 되니까 재척이 된다 하셔야 돼요. 재척된다, 되지 않는다, X. 정답은 3번. 자, 정책심의위원회 시험이 많이 나왔던 것들, 기본적으로 시험 많이 나왔던 것들, 요것도 나올 수가 있는 질문. 그렇습니다. 자, 5번 갈게요. 교육제도,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1번요. 보조원으로 일을 합니다. 일 그만두고 1년 내에 자격증을 땄나 봐요.
개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1년 이내다 무조건 면제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죠? 보조원 될 때 직무교육밖에 안 받았잖아요. 바리스타 교육. 이제 개공이나 소공으로 자격증을 따서 되고자 할 때는 전문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빨이 세리한 것이고 바리스 바리스타 쓰는 시간인 것이고 투투 2년마다 연수교 받아야 되고 자 교육 담당 누구죠? 시도의사죠. 실련당한 시도의사단 말이죠. 등록 관청은 아니에요. 자 등록 관청이 할 수 있는 교육은 바리스타 교육, 보존을 위한 직무교육. 직무교육하고 또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 있죠. 사고 예방교육. 그래서 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요 두 개는 등록 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연수 전문 교육은 시도의사 하는 겁니다. 시도의사가. 그래서 등록 관청 X. 자, 그럼 6번 갑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야,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죠. 법인으로 등록하기는 요건요. 목적, 자본금, 대표자, 임원, 그 다음에 사무소. 목적은 14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이용할 목적. 자본금은요, 5천만 이상의 상법상 회사거나 협동조합, 기본 협동조합이 되는데, 영리 목적이 아닌 민법상의 뭐 단체 나오면 X가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와도 X가 돼요. 상법상의 회사거나 조합법상의 영리조합이 돼요. 영리회사, 영리조합이 되는데, 민법상의 단체 X, 민법상의 사단재단 X, 또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봉사 목적이죠. X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의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임원,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경영진들 전원이 다 실무교육 다 받고요. 결계사회가 없어야 되고, 사무소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자, 전원이 바리스타 교육 받는다 하면 틀려죠. 전문교육,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 민법 나오면 틀려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그죠? 민법상 조합은 중개법인 등록이 안 됩니다. 민법상의 동업체, 조합체가 아니라 상법상의 회사, 상법상의 영리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업법상 영리조합이 됩니다. 민법 나오면 X가 돼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제 되고 대표자를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저 자격증을 빼고도 나머지 임원, 사원,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되고 자 목적은 14조 업무인데 14조는 시험 반드시 나온다 했어요. 중, 관상, 기본, 경영. 중개업에다가 임대관리 등 관리대,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그다음 기타 중개업 부서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주택상가 분양 등 경영기법 정보 제공, 경매공 말씀들이 감정평가업이 안 나옵니다. 14조의 감정평가업이 없어요.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중개법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록할 수 없다 아니야. 여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 가건물은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이 가능하다. X.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 자, 7번 문제 갑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 자, 등록이 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 맛이 같단 말이에요. 후견인 동의를 받아도 안 돼요. 후견인하고 같이 일할 수도 없어요. 절대적 결격, 절대적 결격. 동의받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적 결격. 자, 미성년자도 절대적 결격이에요. 혼인을 했다고 해서 성년으로 의제되는 것도 아니고, 친권자 동의받았다고 해서 중개사무소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 결격. 이거 다 필요 없이 무조건 결격이에요. 절대적 결격. 결격이니까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일을 못하는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결사혐의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결사혐의, 결격,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기준 미달, 결사혐의 요 네 가지로 등록 취소되었다면 3년하고 관계없이 요거 자체가 해소가 돼요. 요거 자체가 결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사망, 해산으로부터 해소되고 기준 미달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3번입니다. 기준 미달로 법인에서 자본금 5천만 원이 안 돼가지고 등록 취소되었어요.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3년하고 관계없습니다. 미달 자체가 해소가 돼야 돼요.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 충족을 지금 하지 못했다 했으니까 자본금 5천만 원이 안 되면 등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미달이 해소되고 기준이 충족되어야지 등록이 되는 것이지
3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요.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에 있다 하면 무조건 결격이죠. 업무 정지를 법인이 받으면 그 업무 정지 받을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발당 임원, 경영진들은 개인적으로 다 결격이에요. 이 사유 발생 당시에 범죄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은 개인적으로도 결격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요. 시험에 그냥 나올 거라 그 말이죠.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고도 2년, 2년이 더 결격기간이거든요. 그러면 5년에다 2년 더 하면 7년이 되는데 그 7년이 경과를 해버렸으니까 결격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으니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징역 3년을 사는 게 아니고 집행유예는 깜빵살이 3년 갈 것을 5년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미뤄놓고 요 유예기간, 교육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미뤘던 집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사는 게 깜빵 가는 게 아니거든요. 3년, 5년 더 하면 8년이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더하기 2년 하면 10년이다. 8년이다, 10년이다. 둘이 막 싸워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깜빵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 2년만 더 하시면 돼요. 여기도 2년 다 몇 년 된다? 7년 되죠. 그 7년이 경과했으니까 결계에서 벗어났다. 자, 정답은 등록할 수 있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맞춰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유예 만료되고 플러스 2년. 앞에 있는 것은 관계없다는 거.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플러스 2년. 그래서 이것이 경과가 되면 결계에서 벗어난다는 거. 시험이 나올 거라는 거. 그래요. 자, 8번 갑니다.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거 14조. 자, 14조 업무 시험 100% 출제가 되는 거죠. 그죠? 중관상 기본 경력. 자, 기업의 용역업의 알선입니다. 14조에는 알선으로 나오고요. 자, 니은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이 아니라 경영이죠.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으로 14조는 나오고요. 자, 분양대행은 주택하고 상가 건물 두 개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14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상가 외에 공장 건물 분양대행은 14조에 안 나와요. 다음에 택지, 토지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도 14조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14조에 나온다 하는 거. 자, 그다음 미음에 주택 상가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도 14조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이것도 14조 업무이니까 이 두 개를 14조 업무로서 법인 개공은 할 수 있더라. 정답은 2번에 두 개. 오케이.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틀리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 개념을 몰라서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연습들을 이제 지금쯤에는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9번 문제 갑니다. 보존을 고용했는데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보존에게 계약서 써라, 서면 써라 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자,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 15조 2항 간주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업무상 뭔가를 하면 사장님이 한 것으로 본다 하셔야 돼요. 또는 뭐 간주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추정한다 X. 자, 보존요. 이건 원래 시험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설된 거잖아요. 보존이 현장 안내 같은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했을 때 나 보존입니다라고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의뢰인들에게 나 보존이다 하고 고지해야 되고 고지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를 이 보존도 먹고 제대로 교육 안 했다 하게 되면 사장님도 먹습니다. 그렇죠?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사장님은 면책이 되는데 사장님이 교육 제대로 했다 입증이 안 되면 사임도 개공도 먹어요. 개공도. 보존도 먹고 개공도 먹고. 자, 그래서 고지할 의무 없다 했으니까 X. 자, 4번 지문요. 소공의가 없는 사무소에, 소공의가 없는 사무소. 그러니까 개공 혼자 계신다. 그 말이겠죠? 자, 그랬을 때는 공동사무소란 말이 없죠. 그러면 일반 단독 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사무소다 하게 되면 공동이란 말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사무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단독 사무소인데 소공이 없잖아요. 그러면 개공 밑에는 몇 명까지만 보존 둘 수 있다? 5명. 이것도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원래 이제 10월 달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예, 여기서 요 4번 지문하고 3번 지문요? 3, 4번 지문은 그냥 원래 시험에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5명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다. 4번 정답이 됩니다. 자, 만약에 소공이가 한 명 있다면 소공 밑에도 보조원 5명, 개공 밑에도 보조원 5명이니까 소공 1명, 개공 1명 있는 사무소다 그러면 합이 10명, 1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소공이 없이 개공 혼자 계시다 했으니까 그때는 5명,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그다음 5번요. 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중개법원에서 양고에 따라서 사장님이 50조 양벌에 따라서 직원 때문에 벌금 먹으면 이 벌금은 본인 잘못으로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격사유, 본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죠. 결격에 해당한다 하면 X. 본인 잘못이 아니라 직원 때문에 양벌에 따라 받은 벌금은 본인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 4번. 자, 넘어갑니다. 10번. 사무소 틀린 것을 찾아라. 5번 보실까요? 틀린 거. 5번에 부칙개공. 복도방 할아버지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명증을 쓸 수가 없죠. 부동산 중개 임명증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거나 이거나 다 사용해야 된다. 다 사용할 수 있다 하면 5번 X. 자, 1번 O. 시군구 안에는요. 시군구 안에는 법인이든 개인 사무소든 반드시 하나입니다. 법인도 시군구 안에 주사무소든 분사무소든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주사무소가 있으면 거기 시군구 안에는 같은 구 안에는 지점이 들어갈 수 없고 그 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구별로 하나씩만 지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시군 구에는 무조건 사무소 하나. 개인은 반드시 어디라도 하나밖에 안 되고 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지점을 둘 수 있지만 같은 시군 구 안에는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 구 안에는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둘 수 있다면 X죠, X. 자, 그럼 2번도 아니죠, 아니지. 아, 그렇죠. 하나만을 둘 수 있다. 아, 제가 쫄았나 봐요. 잠깐 졸렸나 봅니다. 자, 오케이. 자, 시군구 안에는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저는 오죠. 업무정지 중에는 승낙서를 못 주지만, 그렇죠? 업무정지 중이 아니니까 들어갈게 친구야 하면 승낙서 줄 수 있거든요. 같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3번도 오. 자, 4번도 중요했죠. 오. 5번 하나가 틀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광고. 틀린 것을 찾아라. 2번 보시면 물건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거예요.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의뢰인에게 침해 피해를 주시는 침해성 광고. 요거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100만 원 이하 되었으니까 2번 틀렸네요. 자,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12번 인장. 옳은 것을 찾아라.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 전이죠.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사무소 등록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고용 신고할 때 그때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하면 X. 자, 2번은요. 가죽 치세죠. 7mm 이상 30mm 이하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가죽 10세 하면 틀려요. 가죽 치세 7mm. 자, 그다음 3번 정답. 법인은 인감도장 개념이니까요. 다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합니다. 3번 정답. 4번의 분사무소는 원칙은 법인의 인장. 불편하면 대표자가 보좌관 인장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자 보좌관 인장으로만 등록하는 게 아니죠. 첫째가 법인의 인장. 주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편하면 대표자가 보좌관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거든요. 대표자 보좌관 인장으로만 해야 한다. X. 자, 소공 인장 등록 고용 신고 시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고용 신고 시에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정답은 3번 정답. 자, 13번 갑니다. 휴업 옳은 걸 찾아라. 정답 1번이겠죠? 3월 이하의 휴업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휴업할 때는 철거할 필요 없죠. 폐업을 해야 돼요. 폐업. 폐업 신고 했으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고, 징집은 부득이니까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휴업을 하고자 하는 사전 신고니까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를 하셔야 되고,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직접 방문 신고를 해야 되고요.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 폐업하면 더 이상 개공이가 아니거든요. 다시 개공이 되고자 할 때는 재개 신고할 문제가 아니라 등록을 다시 하셔야 돼요. 등록을. 재등록.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개공이가 아니니까 다시 중개를 하려면 등록을 다시 해야 되고, 만약에 폐업이 아니라 일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일을 할 때는 재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폐업한 후에는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 1번 정답. 자, 14번. 옳은 걸 찾아라. 전속은 유효기간 특약이 없으면 3개월이 원칙. 자,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질 상황을 전속일 때 상황 보고를 하고요. 의뢰인이 스발상을 했다. 유효기간 내. 그러면 약정했던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공이가 지출한 비용, 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스발상 오비 맥주나 먹자. 자, 정보 공개하는데 공개할 정보가 어떤 거냐? 기권 공법 수벽일도 거지됩니다. 자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물건의 표시 부분 특정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권리관계,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 안 되지만 물건의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용도지역 같은 거, 수도, 전기, 가스, 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일조, 소음진흥 같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도로가 있다, 학교가 있다, 입주 조건,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공시 지가. 자, 그래서 이제 환경 조건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맞아요. 일반은요, 보관할 의무가 없잖아요. 작성 의무도 없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하고 3년 보관해야 되는데, 일반이잖아요, 일반. 나 말고도 다른 데 가서 다 의뢰를 했잖아요. 일반은 개공에게 별다른 의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작성할 의무도 없고, 보관할 의무도 없다는 거. 정답은 4번 정답. 넘어갑니다. 15번. 틀린 걸 찾아라. 시험에 자꾸 나오죠. 우리 개공 사장님이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고 이빨만 가지고 설명했다. 이빨 5개를 뽐다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정지 아닙니다. 자, 2번도 시험에 나와야 되고요. 그죠? 후순위 임차인에게 당신 말고도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했다 받았다 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되고, 그죠? 아니면 이제 당신도 저기 동사무소 확진자 부여기관 가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죠? 오케이.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 조세는 취득조세만 설명하니까 양도세나 보유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4번도 시험에 늘상 나오는 판례. 공짜로 중개한다 하더라도 설명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잘못 설명해서 사고 났을 때 배상 의무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 5번은 설명서, 3년 보관. 그래서 틀린 것 1번 X. 자,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볼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꼭딱 하면 쏘가요. 1번 X. 자, 16번. 조영원 종문 설명서 틀린 것을 찾아라. 확인 설명서에서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반드시 시험 나오죠. 기본 확인 사항은 사무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대장 등기부 토지영장에서 네이버 들어가 지도 보면 바로 나오는 거. 기본 확인 사항 8가지. 주거용일 때 8가지.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되는 권리관계, 그다음 공법, 토지용계약서 같은 걸로 확인되는 공법상 이용장, 그리고 이제 그죠 입지 조건, 지도만 보고 알 수 있는 입지, 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비선호시설, 그다음에 취득 거래 예정 가격, 취득 조세, 이렇게, 그다음에 세부상은 신뢰 벽화, 세부상,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확인해 돼. 현장 가서 직접 보시고 집주인한테 물어도 볼 수 있는 세부상, 신뢰 벽화, 신뢰 벽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집주인은 아주 환장합니다. 그렇죠. 실제 권리, 등기부로 확인하는 실제 권리,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 도배 상태,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자, 1번에 쉐부상이다. 벽바보 현장 가야 돼. 현장 가야 돼요. 그렇죠? 쉐부상이다. 실내 벽
면 바닥 도배 상태 세부샷 실내 벽환 입지 입지는 네이버 들어가서 지도 보면 나오지 지도 지도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굳이 현장에 문 따고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든 세부가 아니라 뭐다 기본 확인 시작 자 그다음에 상하는 시군 조례 보고 적어라 시험 많이 나오고 임대차 장례 또 나왔잖아요 임대차 꽁꽁꽁 꽁꽁꽁꽁꽁꽁꽁 꽁치집과 꽁치가 꽁으로 시작하는 순간 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게 임대차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별로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꽁치집과 꽁치가 기재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취득조세는 취득세 지방세니까 완세되기 전에 설명했던 그 지방세법을 적는다. 그 말인데 임대차의 경우 이 작년에 또 나왔죠. 임대차는 취득세가 없으니까 임대차는 그죠 취득조세 칸을 비워놓으셔야 되죠. 임대차는 그 칸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매매 물건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물건은 취득세가 없는데 기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2번 X. 자, 17번. 거래계약서 어느 순간 못 바뀌냐? 계약서 서식이 없어요.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는데 시험에서 자꾸 서식을 적으래 사용을 하래. 없는 서식을 자꾸 사용하래 시험에서 X. 국토부 장관이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장 서식조차도 있다 없다 없어. 강제 서식도 없고 권장 서식도 없는데 시험에 자꾸 정해진 서식을 쓰래요. 시험에. 자, 이번에 날짜는 거래계약서 반드시 기재합니다. 언제냐 하는 거. 설명서 언제 줬느냐. 교부한 날짜, 계약한 날짜,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물건 넘기는 인도 일시 날짜 시간은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렇죠? 자, 디귿에 몇 년 보관? 5년 보관이죠.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 파일이든 5년 보관. 자, 그다음 리얼에 다운 계약 썼다. 거짓 계약 썼지요. 다운 계약서. 개공은 어디로 간다? 상등치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개공은 상등치 등록이 될 수 있죠. 소공인은 자격 정지. 자, 과태료 대상이다. X. 소공도 함께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는 날인하면 X.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은 것은 몇 개죠? 두 개 나오죠. 두 개, 그죠? 니언하고 디귿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답은 2번에 두 개. 자,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틀리지 마시고. 내용은 쉬운데 몇 개냐 하게 되면 정답률이 많이 보통 떨어지거든요. 정답률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건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죠. 양식 없다. 날짜는 적어야 된다. 인물, 물권, 거계, 조교기, 필요적 계상 5년 보관한다. 다운계약서 상등치 1년 1천 2단이다. 그건 아니다. 마음 약해서 어조 내에 다운계약서 깜빵을 너무 가혹해. 자, 대신에 등록은 취득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렇죠? 서명 및 날인 시험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서명도 하고 막 날인도 한다는 거죠. 하나씩 뜯어보면 별거 아닌데 묶어놓고 몇 개냐 하게 되면 점수도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 되면 다 맞추게 돼 있어요. 자, 18번 33조 금지행위 틀린 것을 찾아라.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거금 매칭 매매업이 금지에 들어가지요. 그죠? 중개 대상을 매매업 사고 팔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매매업은 1년 1천으로 처벌되는 금지행위.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거. 특정 동호수가 있는 분양권은 거래가 금지된 증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시세를 조작하는 게 거래지수 교란 행위죠. 거래 질서 교란 행위 3년 3천. 그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효력 교정이 아니라 단속 교정, 단속 교정. 중개 의뢰인 어린 양과 직거래하면요. 처벌돼요. 3년 3천으로 처벌은 되지만 거래는 유효하다. 거래는 유효하다. 그래서 단속 교정에 불과한 것이지 효력 교정은 아니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4번 X. 자, 불법 불확하고 협력을 했다. 하게 되면 처벌되는데 기본 전제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알면서. 민법으로 따지면 선의다 악이다. 악의. 악의로 협력했을 때 처벌되죠. 몰랐다. 알지 못한 경우는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네요.
자, 19번 갑니다. 옳은 걸 자, 손배 책임. 공탁 업무 보증은 시험 반드시 나오는데요.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한 개공이가 등록한 후부터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시험 반드시 나온다 했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본 설정하시고. 자, 그다음에 부칙 개공. 아,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입니다. 업무 보증금은 원래 개정된 내용이라서요.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칙 개공 개인 사업자 2억 원 이상. 자, 지역 농협료 4번부터 볼게요. 지역 농협은 얼마다? 2천만 원. 지역 농협은 2천만 원 이상. 법인 사업자는 주사무소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추가 설정. 자, 그래서 5번 보실게요. 5번 먼저 봅니다. 지점을 3개 두었다. 그러면 각 지점마다,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이니까 3개면 6억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본점이 있단 말이에요. 본점이 없는 지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인은 아무 말이 없어도 당연히 본점 꼭 있는 겁니다. 본점 없이 지점만 둘 수는 없어요. 지점 없이 본점만 있을 수는 있어도 본점 없는 지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점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4억 이상. 그럼 합이 얼마 된다? 10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5번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질문은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사고 철했죠. 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사고 처리하면 기존 보증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다시 만들어줘야 되죠. 며칠 내에? 15일. 15일 내에 그렇습니다. 공탁일 때는 최소 보증이 부족하다면 다시 채워내야 되고 최소 보증이 부족하지 않다면 채워넣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부족하다 하게 되면 부족한 금액은 보전해서 채워내야 된다. 며칠 내에? 15일. 15일 시험 계속 나옵니다. 15일. 보름달 늑대인간 그 소리 듣고 늑대인간을 바꾸구나. 내가 사고 처리를 공탁금으로 처리했구나.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채워넣어야지. 그래서 나온 게 15일.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정답.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업무 보증금 원래 개정된 내용이라서 이걸 시험에 안 낼 수 없어요. 이걸 안 내고 다른 걸 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거 안 냈다면 출제위원이 약 드시는 거예요. 약. 노란 거 하나, 흰알 두 알. 정신과 약을 드셔야지 이걸 안 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출제위원 같은 걸 낼 수밖에 없어요. 업무 보증금. 오케이? 자, 그다음 20번 라스트. 자,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하지만 연습하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맞췄는데 여기서 틀렸다. 사장님 나이스. 자, 다 맞추셨겠죠? 한 건이냐 두 건이냐. 두 건이라는 거예요, 두 건. 매도인 A하고 매수인 을 간에 매매 계약을 중개했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갑에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병에게 임대차세를 놓은 거예요. 자, 이걸 중개했을 때에는 매매가 별개의 건수, 임대차 별개의 건수가 됩니다. 이걸 중개한 우리 개공인은요, 복비를 다 받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똑같은 갑을 간에 매매하고 임대차가 되었다, 매매만 받는데, 지금 거래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매매는 갑과 을이고, 임대차는 을과 병이거든요. 별개의 건수니까, 매매하고 임대차 복비를 다 받는 겁니다. 자, 매매요. 얼마에 매매되었어요? 4억. 그럼 거래가 4억에다가, 이쪽이다. 그죠? 거래가 4억에다가 주택이니까 그 동네 조례요를 곱하잖아요. 4,4,16 얼마다? 매매복비가 160만원.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복비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보증금 3천에 20은 5천 나오죠. 5천은 요로 가는 건단 말이에요. 곱하기 70 하시면 안 돼요. 곱하기 70은 5천만원 미만일 때 곱하기 70 하는 것이고 5미 7, 5미자차. 그렇죠. 유자차 아니죠. 구기자차 아니죠. 오미자차. 5천 미만을 곱하기 70. 5천은 미만이 아니잖아요. 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하면 5천이요. 5천. 5천은 미만이 아니니까 곱하기 70 가시면 안 돼. 그냥 5천이요. 그냥 5천에다가 0.3 얼마 된다. 5, 4, 20, 20만 원. 한도보다 적으니까 20만 원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복비가 20만 원이고 매매 복비가 160인데 이걸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을한테. 을한테 다 받으면 얼마 된다. 정답은 3번에 180만 원. 되겠어요. 또 이거 이제 싹 다 받는 거 360 하지 마시고 360 찍으셨다면 네 글자로 욕심쟁이 이렇게 돼요. 욕심쟁이 우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을한테 받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매 160만 하셨다 그러면 또 너무 겸손하시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두 개 건수니까 다 받을 수 있다는 거한테는 매매도 받고 임대수도 받고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중간고사 보셨고 혹시나 점수 안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또 뭐가 있다? 기말고사가 있다.
중간고사 못 봤다 하더라도 기말고사에서 잘 보시면 된다. 그렇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